Good day, YouTube. 우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그 Q&A 질문해 주신 거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질문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댓글이 2,000개가 됩니다. 2,000개 대략. 그거 한 개씩 보면서 중복되고 되게 이렇게 골라내고 골라내는 시간만 해도 4시간, 5시간이 걸렸어요. 추렸는데도 300개입니다. 질문이 추렸는데. 추렸지만 이 300개 질문 다 답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이거 다 답해드리면 영상이 몇 시간이 3시간, 4시간이 더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많이 중복으로 질문해줬던 거 그런 거 댓글 위주, 그리고 제가 보고 아 이거 좀 답변해주고 싶다는 질문,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준 그런 질문들 위주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제 학창시절에 똘끼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리고 사람들 웃기고 이런 거를 좋아했기도 했고요. 개그맨 같은 것도 꿈꿨었어요. 이제 소극장도 알아보고 이랬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용기도 없고 현실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그냥 일을 하다가 좀 오만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재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아까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그 똘끼를 어떻게든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튜브를 제가 그전부터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죠. 다음 질문, 핫소스 언제 할 거냐?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핫소스 4부 언제 할 거냐? 근데 제가 전 영상에도 얘기했습니다. 밑에 더보기란에 보면 핫소스 4부 보고 싶으면 설날에 오세요. 마음 편하게. 설날 전에는 업데이트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설 전에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겁니다. 편집 프로그램 뭐 쓰시나요?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사용합니다. 에펙은 두 개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는데 프리미어 프로에서 되게 기능 같은 게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하거든요. 또 이제 인트로 영상이랑 마지막에 끝날 때 엘레엘레 하는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애프터 이펙트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영상 배웠나 질문도 많았는데 전 영상 배운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도움이 됐을랑은 모르겠는데 제가 취미가 영화를 정말 많이 봅니다.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보고요. 영화랑 다큐를 통해서 구도라든지 아 이 장면에서는 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더 괜찮겠구나 라는 거를 그런 영감이라든가 그런 걸 받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따로 배우진 않았습니다. 아 이게 Q&A라고 아휴 진지를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처지는 것 같지? 좀 톤을 높여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면 왜 쓰시나요? 얼공 하실 건가요? 가면 왜 쓰냐면 얼굴이 못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혹시나 주변에 알려지기 싫어서 쓰는 거예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놈이 왜 그런 거 갖고 신경 쓰냐? 내 얼굴 공개해도 아무도 모를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 정답이에요. 하지만 혹시나 그래가지고 가면 씁니다. 얼공 하실 건가요?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생각 있나요? 아 저 콜라보레이션 사실 계획은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좀 이렇게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저 위에 계신 분들이라 가지고 아 지금 제 이 네임 밸류가 너무 미치라가 선뜻 제가 제안 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제 네임 밸류가 좀 더 올라가면 그때 제가 정중하게 아 부탁을 해볼 생각입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지인들에게 정체 들켜 보신 적 있나요? 한 20명? 지금까지 한 20명한테 들켰어요. 그리고 아마 댓글 되게 의미심장하게 댓글 적은 거 보니까 아마 그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제 썸네일에 입모양 보고도 알겠더랍니다. 좋아하는 음식 있나요? 치킨 제일 좋아합니다. 저 한 달에 치킨 20번 넘게 시켜 먹은 적도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UMA드 이 이름 우마라는 이름 어떻게 지었냐면 이 가면을 만들고 나서 지었어요. 갑자기 UFO가 생각나더라고요. UFO가 Unidentified Flying Object 맞죠? 미확인? 비행물체잖아요. 그래서 미확인 생명체는 어떤 걸까 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Unidentified Mysterious Animal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글자 UMA를 따가지고 그래서 우마라고 지었습니다. 컨텐츠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저 컨텐츠 정하는 기준은 뭐 딱히 없는데 웬만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그런 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아 이건 좀 사족을 붙이자면 저는 컨텐츠를 뭘 정할지 뭘 어떤 걸로 컨텐츠를 할지는 무엇을 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SMR을 할지 뭐 리뷰를 할지 리뷰를 하는데 뭔가 신박한 물건을 가지고 할지 주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뭐 이거는 뭐 다른 분들과 중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 있어요. 사실은 유튜버 분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다양한 걸 해왔기 때문에 제가 신박하다고 생각해서 뭘 갖고 와도 유튜브 검색하면 있습니다.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저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냐 재밌게 풀어나가냐 그거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더 고민하는 편입니다. 다음 질문 이거 주소 알려주세요. 선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 지금까지 정말 많았는데 정말 마음만 받겠습니다. 진짜 그 마음만 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주소를 알려드리지 않는 거는 뭐 제 주소를 오픈하기 싫어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영상 봐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영상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뭘 자꾸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그게 더 저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안 보내주셔도 돼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는 이미 나와있어요. 그 위에 보면 정보라고 있거든요. 그 클릭하시면 밑에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 나와있습니다. 주소는 그 있는데 뭘 자꾸 이렇게 메일로 해서 보내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몇 분이서 그 보내주셨어요. 추성재님 얼마 전에 그 보트 디자인 해가지고 보내주셨죠 이거? 요 영상 여기 옆에 뜰 겁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 진짜 완전 완전 잘 만들어주셔서 진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성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뭐지 가면 만드는 썸네일 보면 바뀌었잖아요. 박성구님이 보내주신 걸로 만든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뭐 팬아트 보내달라고 지금 팬아트 얘기를 꺼낸 거 아닙니다. 이메일로 뭐 보내주지 마세요. 부담됩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시청해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정 뭘 보내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편지, 손편지를 쓰셔가지고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그거 보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질문 코 파는 거 이건 코 파는 거 돈 많이 버셨나요? 돈 많이 버셨냐고요? 적자도 이런 적자가 없습니다. 낚싯대 날려먹었죠. 4부에 한 핫소스도 10얼마 정도 되고요. 3부에 한 핫소스도 거의 10만원입니다. 아주 적자요. 그리고 돈 많이 벌 것 같습니까? 제 정보란에 들어가면 제 지금까지 총 조회수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은 광고가 들어오거든요. 따로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광고가 들어옵니다. 그걸로 돈을 많이 버는데 저같이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은 광고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수입은 조회수당 그 광고 수익이거든요. 제 조회수 보세요. 저 이제 400만 갓 넘었어요. 다른 분들 보세요. 저보다 구독자 낮은데 조회수 막 1000만 넘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조회수 1당 그리고 1원이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 자 다음 노봉방주편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에 이런 또 콘텐츠 하실 생각 없나요? 노봉방주 하실 생각 없나요? 뭐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 일단 노봉방주 상태 보여드릴게요. 야! 완전 검해졌죠? 완전 시커매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색깔. 지금 이게 만든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3개월 정도가 되면 모든 이런 노봉방이라든지 아니면 말벌의 독성분들이 전부 다 빠져나와가지고 약성이 이미 다 술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걸러가지고 술만 따로 보관해도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귀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갖고 있다가 내년 먹기 직전에 걸러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음 행사나 이런 걸 못하겠는 게 제가 뭐 약초를 통해서 술을 담근 거는 상관없는데요. 이런 벌 같은 거로 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못할 것 같다는 거는 제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뭐 뱀술이나 이런 거 비슷한 거 해주세요 하는데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불법은 안 합니다. 아시겠죠? 컨텐츠 하다가 건강에 이상 생긴 적 있나요?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 음료수 만들어 먹기 있지 않습니까? 믹서기에 막 다 때려 갈아가지고 만든 거 그거 먹을 때 시급했습니다. 그거 먹고 일주일 동안 미각이 없어졌어요. 찜닭집에 가서 매운 찜닭을 먹는데 닭백숙 맛이 나더라고요. 매운 찜닭을 먹는데 닭백숙 맛이 나 미각을 잃었어. 제 동생도 그 잠시 입에 물었잖아요. 한 3일 동안 걔도 맛을 못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매운 거 많이 드셨는데 혀가 단련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싱하면 복부는 막 이렇게 훈련할 때 복부는 막 공도 때리고 막 주먹도 때려가지고 복부는 단련이 되죠. 근데 이 턱은 단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턱을 막 때리는 그런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혀도 이렇게 단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단련이 안 돼요. 혀가 매운 걸 더 못 먹게 됐습니다.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영상 보니 여동생이 촬영해 주던데 우애는 어떤가요? 아주 제 여동생과 저는 거의 뭐 우애라기보다는
가족이라거나 진짜 비즈니스적인 관계랄까? 뭐라 해야 되지? 뭐 그 우애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평범합니다. 똑같습니다. 시키면 한다. 콘텐츠 하실 생각 있나요? 여러분들이 시켜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합니다. 핫소스 4탄 불꽃은 몇 개인가? 핫소스 4탄? 어디 갔나? 여기 핫소스 4부의 핫소스입니다. 이 겉에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불꽃이 아니고 여기 제가 해골 모양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그거 어디 스티커 그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어디 가고 없네. 다음 질문. 이 질문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장비 알려주세요. 카메라 장비 알려주세요. 카메라는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는 NX1이고요. 렌즈는 S1650일 겁니다. 렌즈입니다. 이게 합쳐서 밸류팩이라 해서 파는데 200얼마인가 주고 샀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위에 달려있는 이 지향성 마이크는 로드 뭐였지 이름이? 비디오 마이크 프로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삼각대는 맨프로토 겁니다. 맨프로토 502. 그리고 제가 보조로 쓰는 거는 그 고프로입니다. 그리고 다음 조려. 루어 낚시만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동생 둘이던데 촬영할 때는 함께 하나요? 한 명만 합니다. 한 친구는 지금 취업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있고요. 한 친구는 지금 대학생이기 때문에 촬영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빙어 낚시, 얼음 낚시 해주세요. 이게 질문 진짜 많은데 얼음이 얼어야죠 하죠 이 양반들아. 얼음이 얼어야지 합니다. 어떻게 얼음 낚시, 얼음도 안 얼는데 자꾸 얼음 낚시를 해달라고 그래요? 희한한 사람. 얼음이 얼어야지 빙어 낚시 합니다. 아 그리고 이 겨울방학 특집에 빙어 낚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아마 1월 중순은 넘어야지 될 겁니다. 안전할 정도로 얼음이 얼으려면. 아이디어가 참신한데 전부 본인 아이디어인가요? 해외 유튜버 같은 거 보면서도 콘텐츠 같은 거 따오는 거 있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여동생이랑 같이 하는 콘텐츠 해주세요.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같이 다 같이 모여서 할 생각이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할 생각인데 지금 취업 나가 있는 그 친구가 집에 자주 안 와가지고 그 친구 오면 지금 뭘 할지 지금 생각해 놓은 거 있긴 한데 일단 그거는 시간이 맞아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자막 열어주세요. 아 이거에 제가 진짜 답변하고 싶은 거는 유튜브 자막을 열어둘 건데 영어나 일본어 안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부담되니까 하지 마시고 한국어로 좀 해주세요. 왜냐면 자막을 따는 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자막 따는 데만 5시간씩 걸려요. 제가 손이 느려가지고요. 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댓글 중에 그 청각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을 좀 달아주셨으면 한다는 댓글을 보고 참 아 그 보고 아차 싶었어요. 아 제가 지금까지 귀찮아서 아 자막을 안다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장난스럽게 아 귀찮아서 못 달겠어요 이랬던 부분. 아 그게 너무 죄송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자막을 모든 걸 자막을 제가 열 건데 한국어 자막 가능하시면 시간 나시는 분 있으면 그것 좀 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튜브 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6개월 된 초반한테 뭘 조언을 부탁합니까? 조언을 달라 그러는데 제가 조언 해줄 게 없습니다. 저같이 유튜브 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조언이 없어요. 그만 벗겨줘 이 새끼야. 폐가 체험 하실 생각 없나요? 제가 알아봤어요. 이거 알아봤습니다. 영덕 쪽에 어마어마 무시한 폐가가 있다고, 영덕인가 울진 쪽에 있다고 해서 갈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할게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 공포영화 보고 온 날 불 켜고 잠잡니다.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섭습니다. 일본, 서양, 국산 올라운더입니다. 가면 만들어 파실 생각 없나요? 이거 가면 만드는데 너무 고생해요. 안 팝니다. 안 팔아. 가면 맨날 더럽혀지던데 어떻게 하시나요? 맨날 만드시나요? 하는데 이거는 안에 FRP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런 물 같은 거, 침이나 뭐 토사물에 오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겉에 있는 이 천을 전부 다 벗기고 이걸 이제 물에 한번 소독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천을 새로 씌웁니다. 그리고 뭐 조금 묻었다 이러면 그냥 이 뜨거운 물에 한 1시간 정도 담가놓고 위에 이제 솔로 씻는 편입니다. 세제 묻혀서. 그러면 깔끔하게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요리 배우셨나요? 요리 배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회 정말 잘 드시던데 뭐 어떻게 배웠나요? 낚시 다니면서도 이렇게 어깨 너머로 그 동호회 사람들 회 뜨는 거 보고 배웠고요. 그리고 그 뒤로 좀 더 잘 뜨고 싶어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제가 공부하게 됐어요. 뭐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얼굴에 문제 있나요? 왜 가리냐요? 그냥 가리는 거. 얼굴에 문제는 없습니다. 얼굴에 문제는 없어요. 봉사 컨텐츠 어때요? 아 좋죠. 지금 생각 중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처지는 것 같네요. 빨리 답변 빨리 할 수 있는 건 더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아 어찌 그리 매일 재밌고 웃기고 매력적이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아, 동생에게 돈 주나요? 줍니다. 해외로 나가서 하는 콘텐츠 계획 있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네요. 유튜브만 웰던 이런 거 하게 된 계기 어떻게 되나요? 아, 이것도 진짜 많이 질문 주셨는데 술 스트리밍 촬영하러 가면서 운전하면서 생각이 난 겁니다. 뭐라고 하지? 생각하다가 생각이 된 거예요. 제가 뭐 오랫동안 고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트로 영상이랑 마지막 나온 영상 있잖아요. 그게 언제 만들었냐면 술 스트리밍 영상 찍고 나서 영상 편집하다가 아 인트로랑 마지막 엔딩 좀 영상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만드는 거예요. 만화 좋아하세요? 만화 엄청 좋아합니다. 만화 원피스, 드래곤볼, 슬램덩크 정말 좋아합니다. 가면 아이디 어디서 얻으셨나요? 이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뭐 스파이더맨 따라 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스파이더맨 이런 거 뭐 따라 한 건 아니고요.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그 플레이 버튼이 이 빨간 배경에 흰색 버튼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해서 만든 겁니다. 영상 볼 때마다 지근한데 자기가 만드시나요? 이런 거. 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저는 뭐 돈을 목적으로 막 하자고 유튜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근데 나중에 뭐 돈벌이가 많이 되면 뭐 그거에 목적을 두고 하겠지만 일단은 뭐 돈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일단은 지금 비운 상태고요. 아무튼 자괴감이 안 되냐 물어보시는데 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게 하고 있고 너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괴감 안 되냐 물어보는데 전혀 뭐 자괴감 들지는 않습니다. 풍경이 좋던데 촬영하는데 일부러 찾아다니시는지 일부러 찾아다닙니다. 사람 없는 곳을. 그러다 보니까 풍경이 좋게 되네요. 사람이 없는 곳은. 둘 중 하나만 반드시 용기 안에 있는 아 맞죠 이 뭐야 이 질문 뭐야 그러니까 어떤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에 하나는 술 스트리밍 들어있고 하나는 핫소스 4단계 있는 핫소스가 들어있어요. 뭐 드실 건가요? 무조건 술 스트리밍 먹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소주잔 이상 되는 크기에 핫소스 4단계가 들어있다면 치사량입니다. 거의 100명 중에 한 30명은 죽을걸요. 그 정도 약 먹으면. 여동생 탈북년가요? 아닙니다. 아 삶의 좌우면 12일날 군대 가시는 분이 올려주셨네요. 가셔서 건강하세요. 삶의 좌우명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신뢰를 가져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라는 자신감과 신뢰를 가져라. 이런 거예요. 영부영하게 하면 뭐 이것저것 저것도 안 되거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요. 남들을 가르칠 만한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저 웰던 이거 손모양 왜 이렇게 손모양 하느냐. 여행 다닐 때 사모안인데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하와이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기가 이걸 맨날 쓰더라고요. 이걸 쓰길래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는 땡큐의 의미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땡큐 웰던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웰던도 좋아 잘했어 이런 의미거든요. 땡큐도 고맙다는 뜻이냐. 그래서 아 시청해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잘했다 뭐 이런 뜻.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아 오늘 잘했어 뭐 이런 뜻.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은 유튜브만 아닙니다. 따로 하는 거 있어요. 편집 시간 어느 정도 걸리나요? 촬영 시간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촬영 시간은 평균적으로 한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최장 촬영 시간도 물어보셨는데 그 꿈틀이 잡는 거 이틀 촬영했습니다. 그게 제일 오래 걸렸고요. 편집 시간은 좀 보통 최소 15시간 이상 걸립니다. 뭐 짧은 거는 상관없지만 술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3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아 유튜브 수익이 좋아지면 본업을 하실 생각 있나요? 물론이죠. 아 이 질문 진짜 좋은데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루시던데 방향성을 못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건가요?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1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건 호기심에 다양한 컨텐츠를 해보고 싶기도 했고 또 어떤 컨텐츠를 하더라도 내 스타일대로 재밌게 만들어 나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오만했네요. 단점이 있더라고요. 구독자분들에게 죄송한데 어떤 구독자분들은 제 낚시하는 영상을 보고 이 녀석 낚시 재밌게 하네 그래서 구독을 눌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상이 업데이트 됐다길래 오늘은 어떤 낚시를 하러 갔나 싶어서 봤는데 갑자기 불화를 소불화를 쳐먹고 있어. 이 새끼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생각할 거라고요. 또 다른 분은 여동생 괴롭히는 걸 보고 어우씨 대리만족되고 좋다 진짜 재밌는데 싶어서 구독을 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사슴벌레를 잡아 미친놈 이게 뭐지?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 구독자분들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떤 컨텐츠 주 컨텐츠가 없다는 게 참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죄송하긴 한데 사실 저는 제 콘텐츠가 있습니다. 우마라는 콘텐츠인 거죠. 그게 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좀 모자란 놈이 뭐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구독을 하시는 거죠. 어떤 걸 해도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보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고무적인 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우마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실제 성격은 또라이입니다. 분답스럽고 어수선하고 그럽니다. 여동생의 반응 시선 그냥 뭐 시큰둥합니다. 치두부 해달라는데 왜 무시하십니까? 일단 치두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나름대로 또 제가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다룰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군 생활 340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시간이 빨리 갈까요? 아! 대학교 무슨 과인가요? 뭐 과를 밝힐 수는 없고 공대입니다. 구독자 목표는 100만 이상. 낚시하는 법 간단하게 던지고 가보세요. 저 꼭지세 구독자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마스크 쓰니까 범죄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범죄자 아닙니다. 술 담배 하시나 여기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담배는 전혀 안 하고요. 술은 1년에 먹는 날이 열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주량은 완전 못 마시잖아요. 마시면 소주 한 병 반은 넘게 마시고요. 맥주는 좀 많이 마실 수 있어요. 만렙전사 BJ 오마이랑 관련 있나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우연스럽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매운 거 이런 거 어디서 찾고 구매하시는가요? 이베이, 아마존 이런 데서 전부 직구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 이럴 줄 알았어요. 아 깔깔이 안에 문신인가요? 아 깔깔이 안에 튜브인가요? 어마어마하네요. 깔깔이 안에 다 살인가요? 깔깔이 왜 입고 있나요? 계속 이런 거 있는데 깔깔이 있는 이유는 이 깔깔이 같은 게 있는 이유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집어 입은 거예요. 처음에 그 바람막이 노란색 그거 입은 것도 그냥 장롱에 디벼가지고 입은 겁니다. 평소에 안 입는 옷을 입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고 입은 거예요. 아 깔깔이 안에 문신 있는가 이런 거 이 안에 다 튜브인가 이런 거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위에 있는 이 깔깔이를 벗어서 이 안에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옷도 거꾸로 입었네요. 다 살입니다. 살 돼지예요. 팔에도 문신 없어요. 문신 없고 여유증이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었는데 여유증이 아니고 그 취미로 옛날에 운동을 조금 했었어요. 조금 했었는데 그때 운동하면서 이제 조금 근육이 붙었는데 그게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살이 붙으니까 더 부각돼 보여서 여유증처럼 보입니다. 첫 영상 찍을 때랑 지금이랑 몸무게 차이 거의 한 20kg 가까이 납니다. 제 키랑 몸무게 물어보시는 분인데 키 179에 몸무게는 지금 거의 한 101kg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문이 풀리셨나요? 아 이거 보세요. 여기 튜브 있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하죠? 여기 빼야 돼요. 깔깔이 안에는 살이랑 튜브 있는 걸로 합시다. 자신과 닮은 연예인 지금은 아니고 빼빼 말랐을 때 되게 말랐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전에 커피 프린스라는 드라마에 나왔는데 거기서 오토바이 타시다가 돌아가신 분 모델 보이연 씨 아시나요? 그분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냥 돼지 닮았습니다. 돼지. 다이어트 컨텐츠 하실 생각 있나요? 하고는 싶은데 아 그게 여건이 안 됩니다. 여건이 이 일, 유튜브, 다이어트 이 세 개 할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 하는데 엄청 많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일단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까 말까 한데 일단은 할 생각은 있어요. 강아지 소개시켜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아지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데리고 왔습니다. 가면만 쓰면 저를 못 알아봐요. 왜 쫄았어요. 이렇게 있는데 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 됐어요. 한 마리 됐는데 그분은 나이가 되셔가지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네요. 깨우면 빡치거든요. 그분 깨울 수가 없어요. 오늘 세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은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름은 흰둥이랑 검둥이라고 불러주세요. 얘들 푸들인데 얘들 털을 안 깎여가지고 아주 개판이네요. 나중에 털 깎고 나서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내일 당장 내일 죽는다면 하고 싶은 세 가지. 그리고 뭐 매운 거 먹는데 우유가 좋나요? 아이스크림 좋나요? 이런 거 실험해주세요. 컨텐츠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장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나요? 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버라이어티처럼 진짜 삼시세끼처럼 캠핑도 하건 아니면 어디 방 같은 거 구해서 살면서 며칠 동안 거기서 이제 잡아먹고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거 하려면 촬영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면 뭐 게스트 한두 분 있던가 아니면 저 혼자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일단 촬영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이제 스스로 캠 들어가면 그 느낌이 안 나거든요. 제 친구는 바빠서 짬내가지고 촬영을 도와주기 때문에 제 친구는 못하고 만약에 제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러면 전문적으로 촬영한 분도 고용해서 뭐 촬영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긴 합니다. 하수구 청소일은 언제 하셨나요? 아 이거 옛날에 제가 술 스트레밍 먹을 때 하수구 냄새 난다 그랬을 때 제가 일해봤다 그랬거든요. 언제 해봤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대민지원으로 그때 장마 때문에 장마에 마을에 하수구 막 해가지고 그거 뚫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대민지원 그때 한번 해봤고 또 이제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예, 도시매너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MCN 가입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구독자 참여 컨텐츠 할 생각 있나요? 아 있습니다. 어떤 걸 생각하면 이제 핫소스를 일반인분들을 먹이고 반응을 보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분 아무나 붙잡고 먹이다가는 사고가 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거 모집을 한다면 그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제가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할 생각이긴 합니다. 일단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회를 못 드시나요? 비려서 못 먹습니다. 제가 시각적이고 역한 거 이런 거 징그러운 거 이런 거 다 참거든요. 근데 이 후각적인 건 절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를 비려서 못 먹고요. 그리고 오징어 회는 비린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식감으로 거의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장 맛으로 먹기 때문에 오징어 같은 거는 먹어요. 또 뭐 있지, 저런 거 굴 절대 못 먹습니다. 굴, 밥상에 굴이 있으면 밥도 못 먹어요. 그만큼 굴을 싫어합니다. 여자친구 있나요? 여러분들, 제 여자친구 없어 보입니까? 왜 다들 여자친구 없는 거로 생각하죠? 이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일로 와. 아, 괜찮다니까. 와, 와, 그래. 나와.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릴까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일로 와. 그래. 나와. 하이, 못간다니까. 싫다니까. 아이, 진짜. 에이, 아이, 나. 죄송합니다. 장난이었고요. 아, 그런데 여자친구 있습니다. 저, 있고. 근데 이분 참 만나기가 힘든 분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뭐 하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전 크리스마스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마 혼자 보낼 것 같아요. 낚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유튜브 하면서 고민과 그리고 이제 겨울 개편을 통해서 제가 제 채널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10대랑 20대 초중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채널 구독하는 연령대는 26세, 27세 이상인 분들이 70%가량 차지합니다. 야,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할 때 공략하고자 했던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대입니다. 10대. 그래가지고 제가 컨텐츠도 수루 스트리밍이나 핫소스처럼 좀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무슨 사슴벌레 채집 같은 거라든지. 그런데 뭐 영상을 올렸는데 우리 삼촌처럼 포근함이 느껴진대요. 그리고 뭐 핫소스 먹고 막 신 거 먹고 이런데도 아재 되게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인대. 무슨 제가 아재 냄새가 나나 봅니다. 아무튼 이 유튜브 채널이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이 유튜브 채널이 좀 크다 안 크다를 판단할 때 가장 주된 게 뭡니까? 구독자 수 아닙니까? 이 구독자 수가 커야지 이 유튜브 채널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려면 이 10대, 20대들을 좀 공략하는 컨텐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개편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 제가 채널 만들기 전에 생각했던 몇 가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10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컨텐츠들인데, 그런 거를 앞으로 좀 할까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채널의 성격을 버리느냐? 아닙니다. 얘기 드렸다시피 제 채널의 주 컨텐츠는 우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이 채널의 성격은 전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컨텐츠들도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뭐 낚시라든지 프랭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이어나갈 건데, 근데 이제 플러스 된다는 거죠. 그런 컨텐츠들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주기를 좀 줄여보려 해요. 저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봤다면 이제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채널을 꾸려나갈 건데, 어떻게 변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채널을 꾸려나가고 성장시킬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이라 가지고 참 야외 활동이 참 제한되긴 한데, 그래도 밖에 나가서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 채널의 또 맛이 아니겠습니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감기 몸살이 걸리고 막 3-4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몸 추스리고 제 컨디션 찾아가지고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Well done!